안녕하세요. 황병준 TV 황병준입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던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 30편이 이제 다 끝나고, 일단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가, 제가 총균세, 부의 초월차선,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빠 가난아빠 책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속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사피엔스를 리뷰를 하겠다. 근데 이 사피언스 읽은 지한 2년 됐나? 이게 6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걸 까먹었어요, 다. 내용 읽은 거를. 그런 와중에 잠깐 이렇게 책장을 뒤지다 보니까 전유성의 구라삼국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1권서부터 이렇게 8권까지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게 좀 가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뷰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삼국지를 다 읽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삼국지 종류가 한 300여 가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사는 진수의 삼국지가 되고, 그리고 삼국지연을 쓴 나간중 굉장히 많이 이제 부풀려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도 삼국지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종류별로 그거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책 읽는 방식이 삼국지를 딱 읽고 난 다음에 여러 작가들 거를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요 인물에 따라서 나온 책들도 읽기 시작합니다. 유비에 관해서, 유비에 관한 책도 나와 있고, 제갈공명, 그리고 조조, 뭐 이런 분들을 또 깊이 파가지고 책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저는 그 삼국지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조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고, 전략도 잘 폈고, 그 다음에 시야, 문예, 뭐 이런 데 조예가 굉장히 깊었었죠. 조비하고, 조식하고, 조조하고 해서 삼조라 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조조란 인물이 되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삼국지를 쓴 사람이 그 나간중이잖아요. 나간중이는 한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족 위주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족 출신의 유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잊지도 않았던 사실을 얘기하고, 그 시대 인물이 아니었던 화타도 증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세는 조조가 거의 70%를 자꾸 흔든 거예요. 뭐 통일도 조조가 다 그렇게 한 거고, 근데 굉장히, 간악한 영웅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삼국지에 관해서 책을 많이 두루두루 섭렵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은 나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조조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를. 근데 그런 와중에 전유성 씨가 이 구라삼국지를 썼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1편을 그냥 재미삼아 사서 봤는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3월 30일에 초판 인쇄가 됐으니까 이게 또 한꺼번에 8편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편 나오고, 1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막 서점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나오면 저한테 전화 달라고.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간략뿐인데, 다른 책하고 이제 틀리는 게 뭐냐면, 전유성 씨가 썼다는 게 가장 틀리는 점이죠. 그러니까 제목도 전유성의 구라삼국지예요. 그러니까 구라를 치는, 뭐 요런. 근데 다른 책하고 틀리게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재밌게 그 인물을 이렇게 스케치 사진을 이렇게 넣은 것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요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막 때려잡자 한건적, 잔악계나 한건적,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책장이 잘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도원결이라고 그러죠. 복수마 아래에서 유비관우 장비가 그렇게 도원결의를 했다. 근데 왜 하필 복수나무 아래였을까? 막 이런 것도 딱 넣고, 그리고 전유성 씨가 가끔가다 어떤 페이지 보면 뭐 여기에 내용에 맞게 뭐 일요 삼국 해가지고 뭐 이제 내용들을 막 재밌게 진짜. 그러니까 전유성 씨가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일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중간에 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삼국지인지 만화책인지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처럼 머릿속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가 또 이제 재밌는 얘기 나오니까 이게 쉼없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삼국지를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리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책도 뭐 몇백 종이나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안 보고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중국의 뭐 3대 그 책이라고 막 그러는 게 삼국지하고 초한지하고 홍문인가? 뭐 저도 저 초한지도 다 읽고 그랬지만 삼국지의 재미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잘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뭐 도원결의 여리고 할 필요 없고 무슨 저기 적벽대전 같은 건 영화로도 1, 2편 나온 것도 여러분들도 다 봤을 거고 내용은 다 알아요. 제가 뭐 유비, 관우, 조조, 뭐 그 다음에 송건, 손책, 원소, 원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임무평을 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도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죠. 서주가 어디고 귀주가 어디고 뭐 산해관이 어디고 뭐 사천에 어디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워낙 광대에서 그 지명도 진짜 쫙쫙 지도 보면서 책 읽으면서 여기서 싸웠구나 저기서 싸웠구나 아 잠판교가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읽었었어요. 너무나 좋아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 구라 삼국지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오려져 있죠. 이게 오려졌냐면 이 책을 읽고 이쪽에 이제 응모를 하잖아요. 그럼 한 20명을 뽑아서 전선과 함께하는 북경여행을 가요. 근데 읽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엽서로 뭐 해가지고 당첨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 살면서. 근데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게 전유성과 함께하는 북경여행에 당첨이 돼서 여행을 가게 된 거죠. 그거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책을 꺼내들었어요. 북경은 친구들하고 친구들 다섯 명이서 친구의 형이 그 영화 조감독이었는데 영화가 엎어져가지고 자기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니들도 놀러와라 그래서 북경을 가서 간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도 또 가고 싶었어요. 공항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어느 저 군인처럼 얼굴 딱 군인처럼 돌하루방 이것처럼 딱 생긴 어떤 청년이 거기 이제 몇 번호 몇 번 거기에서 이제 만나자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이드든 뭐든 거기에서 이제 딱 있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저한테 딱 오더니 얼굴도 수색하고 진짜 무슨 뭐 해병대 특수부대 같은 그런 체격 뭐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오더니 저 혹시 구라삼국지를 읽고 이거 응모에 당첨돼서 여행 가시게 된 분이신가요? 딱 그러니까 아 네 그런데요. 딱 그랬더니 저는 세상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봅니다. 처음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낯설고 누가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낯설더라고. 그러더니 모르는 거 있으니까 제가 저만 졸졸 쫓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저도 뭐 자주 해외여행을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뭐 몇 번은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제가 그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친화력이 좀 빨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다녀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수속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그 가이드가 이끌어 가는데 이 출판사 사람들도 한 다섯 명이 왔더라고요. 부장님, 대리, 뭐 여직원도 오고 뭐 그래서 그게 1회차였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다 왔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렸던 곳이 이제 평양냉면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 찾아서 이렇게 딱 앉고 뭐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전유성 씨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저는 뭐 연예인이라고 해서 별로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설레발떨고 싶지는 않으니까 딱 근데 제가 어디 앉을까 이렇게 들어본 거는데 전유성 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 여기 와서 앉아. 여기 자리가 있네. 왜 딴 데 가서 두리번거리고 그래. 뭐 처음서부터 제가 이제 어려 보였던지 이제 그렇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평양냉면 하는데 평양냉면 막 되게 없어. 아 저는 저 평양냉면은 뭐 한국에서도 먹어봤지만 또 북경에서 먹는 거는 또 그게 북한 식당이니까 처음이잖아요. 또 기대를 하고 있었죠. 얼마나 맛있길래.
근데 맛없다고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그거 맷적 가려고 하면 없고 맛없어. 막. 그래서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굉장히 음식을 빨리 드시더라고요. 드시고 난 다음에 저기 북한 여자들이 서빙 보고 있잖아. 쟤네들 예쁘지? 조금은 저기서 조금 이따 저 무대에서 노래도 한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서 한번 말 붙여봐. 네? 왜요? 그랬더니 아, 말 붙여봐 한번 재밌잖아. 근데 자네가 말 붙여도 넘어오지도 않아. 왜냐면 저기 서 있는 제가 있지 매니저급인데 쟤네들이 다 얘들 감시하고 관리해. 그래서 말 손님하고 말 섞거나 이러면 쟤네들 혼나. 아 근데 왜 나한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재밌잖아. 아, 난 저기, 그러니까 귀찮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서 나와서, 뭐, 다닌 데 있죠, 뭐. 자금성 봐야 되고, 이화원 가야 되고, 그리고 뭐또 어디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정민혁 씨가. 그래서 아, 자네도 갈 거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놀러 와서 약속이 있네요. 저뭐 아니 내 책에 와서 응모해서 당첨돼 가지고 온 사람이 무슨 여기서 약속을 잡냐고 그러니까 아 제가 여기 조선족이 있는데 자꾸 제가 만약에 중국에 오면 자꾸 만나서 자기가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품목이 있어서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막 메일도 왔다 갔다 하고 전화 통화도 했던 조선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끝나면 우리가 어디든 이제 내가 연락을 하라 그럴 테니까 그쪽에서 술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딱 있는데 그 이제 조선족이 왔어요. 차를 하나 이제 딱 아반떼 같은 차를 이제 딱 몰고 이렇게 딱 왔는데 차 안에 사람들이 여럿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탔죠. 그러더니 이제 왕부정 거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압구정동 같은 그런 거리를 왕부정 거리는 전 갔다 왔거든요. 그런 데를 막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조선족 사장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 나 그런 데 가봤다. 그런데 말고 진짜 서민들이 먹는 그런 술집을 가고 싶다. 왜 대학가 앞에 뭐 있는 거나 아니면은 진짜 동네 주점가 난 그런 데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 정말요? 좀 너무 후지고 지저분할 텐데 그런 데가 좋냐고 그러니까 아, 좋은 데 많이 가봤으니까 근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막 꼬불꼬불 어디가 갔는데 와, 그 중국은 다 크잖아요. 조그만 음식점이 아 조그만 데라고 딱 하는데 너무 큰 거예요. 1, 2,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나는 메뉴판을 볼줄 모르잖아요. 다 한자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딱 근데 와 번데기가 우리나라는 요만한데 거기 있다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잔이 비면은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첨잔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 잔을 먹었는지 좀 알아야지 이제 조절을 할거 아니에요. 아, 근데 술도 너무 세요. 도수가 높고.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 그 조선족 사장하고 자기하고 친한 동생이라고 남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중국인이라서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생긴 거는 와, 장동건보다 잘생겼더라고요. 체구도 좋고. 그랬더니 인사하는데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분의 여자분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중국의 대기업 다니는 여 직원이고 한 한국의 삼성 같은 데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 미국의 나사 같은 우주항공국에 다니는 여자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 여자라 그러더라고. 아그 인사하는데 아 되게 피아오량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은 영어, 중국어, 이거 다 하니까, 일본어도 약간 하니까, 잘하는 언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는 게 한국어밖에 없는데, 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통역하고, 그러니까 짧은 영어나 뭐 이런 거도 뭐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더라고요. 만나서 손짓발짓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조선족의 내민 아이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숯불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숯을 저번에 수입해 달라는 거였었어요. 자기가 숯 그쪽에 아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숯을 이렇게 해서 저번에 수입을 해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한국에 가서 알아보겠다. 그때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숯을 수입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 금지되는 품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 사람이 이제 자꾸 뭐
택배로 이제 보내는 거 이런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 주세요. 뭐 그러면 뭐 에버랜드라는 데가 이제 백화점 같은데 뭐 근데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하는 품목하고는 조합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술을 먹으니까 진짜 주국인들이 가는 그런 허름한 근데 허름하지는 않더라. 근데 그렇게 이제 먹고 보니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취가 된 거죠. 계속 첨자를 하니까. 근데 거긴 주구는 그때 움직일 건물이 없었나 봐요. 저 이제 호텔까지 이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호텔 앞에 이제 딱 내리는데 그 군인처럼 생긴 그 여행 그 같이 왔던 그 사람이 카운터 로비죠. 로비 그쪽에서 택시기사하고 그쪽에 있는 안내하는 사람하고 막큰 소리로 막 언성 높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싸우고 있지 저기서?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 쪽을 데리고 가서 한번 무슨 일인지 들어보자고 딱 그런데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군인처럼 생긴 이 친구는 위에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돈안 받는다 그러고 이쪽에서 이제 통역해 주는 사람은 한국말을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손짓발짓해가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쪽이 만족할까? 아 택시비가 얼마 나왔는데 좀 이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조선 쪽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서 가격을 좀 절충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많이 택시가 나왔더라고. 저도 제 위안에 있는 거를 좀 주고 이 이제 조선 쪽 사장님이 또 이제 주고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죠. 다음 날에 또 일어나서 또 여행지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아 근데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더니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음식점을 갔어요. 음식점을 가서 딱 음식을 시켜서 이제 가는 코스가 있으니까 음식이 툭 나오는데 전영숙 씨가 또 그런 거예요. 제 앞에 앉아가지고 아 이거 맛없어. 그러니까 이거 맛없고 사발만이 더나 사발만이. 그러더니 거기 있는 저벌문을 딱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 한국말로 하더라고 그냥. 일로 와봐. 뭐돈딱 주면서 아, 사발만 사와. 아, 그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중국인 종업원이. 그래서 음식을 거기에서 이제 먹는데 나보고 자네는 저 한국에서 뭐 하냐고 그래서 예, 사업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디서 사업하냐고. 뭐 백화점 매장 운영하고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그런 데서 뭐 물건 팔고 그런 일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에버랜드에 그 사파리 있지. 거기에 곰한테 이거 기사분들이 멘트 날리잖아. 그거 내가 가르쳐 준 거야. 막 그러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근데 품목이 뭐뭐야? 그러니까 뭐 방수 케이스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인형도 하고 뭐도 하고 최근에는 보석 비누도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석 비누가 뭐냐고 그러니까 아 어떤 분이 미국에서 수입한 건데 에버랜드에 들어올라 그러니까 에버랜드에서는 단품으로 이제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 에버랜드 상품 매니저가 나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보석 비누를 나한테 이제 위탁으로 위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내가 팔린 다음에 팔린 대금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20%는 제가 갖는 거고, 로스분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건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해줬어요, 내가 보석비누를. 근데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이 보석비누 사장은 뭐냐면, 에버랜드에 입점했다는 그거 가지고,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가, 뭐,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미도파 백화점, 이런 데 상담을 해가지고, 그 백화점 쪽으로 입점을 했어요. 이분 대박이 났죠. 그런 보석비누였었으니까 보석비누 그렇게 효험이 좋냐고 전유성 씨가 그러더라고요. 전유성 씨 와이프가 진미령 씨였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여행 다니는 그 여행객들이 자꾸 전유성 씨한테 아 진미령 씨는 어때니까 나한테 진미령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도 많이 들어서 기따갑다고. 그러더니 나보고 그 보석비누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세트에 13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아 원가가 얼마냐니까 원가 3만 7천 원이라고 그랬더니 명함을 저한테 딱 주면서 아, 그 보석비누 나한테 보내달라고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원가만 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어요 하고 명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행객들이 이제 같이 가는 분들이 막 명함 달라니까 전수씨 뭐라 하냐면 난 명함을 한 장밖에 안 갖고 다닌대요. 그 마지막 한 장을 이 친구한테 준 거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난 명함 한 장밖에 안 갖고 다닌 사람이 있나? 뭐? 그래서 이제 명함은 저는 이제 챙겼어요. 근데 다 그날도 여행을 다 하고 저녁에 또 이제 호텔로 딱 갔는데 전우성 씨가 인세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샷다 내리고 자기가 술을 사겠다고 또술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네 올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약속 없으니까 갈게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그 음식점이 1, 2층으로 돼 있는데 진짜 커튼 문 닫고 커튼을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그건 다 세내서 먹는 거죠, 거기서. 근데 그날 이제 그 중국 가면 큰 동그란 탁자에서 술을 먹잖아요. 근데 아무도 저는 솥이 옆에 앉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다고 생각했죠. 연예인이잖아요. 개그맨이고. 그 옆에 앉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앉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자네 옆에 앉아. 아, 네. 하고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둘, 두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내가 왜안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지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더라고요. 누가 뭐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누가 막, 아, 걔는 그거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은 딱 이건데 누가 또 무슨 얘기를 정서 거기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뭐막 껴들고, 그래서, 아, 뭐야 이 사람? 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도에 갔을 때 이제 놀러 가서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뭐 자기가 무슨 잔을, 요거 괜찮다고 한 50개를 달라고 딱 했더니 그걸 막 싸고 집에 와서 호텔 와서 딱 펴보니까 자기가 고른 거는 3개 있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넣었대요. 그러니까 전생에 열이 받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너왜 사기치냐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알았어? 가서 알았어? 늦게 알았어? 막 웃두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해주고 재밌게 들었어요. 막 그러다가 그냥 술을 너무 그 출판사에서 네팔에서도 와인이 생산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네팔에서 공연된 와인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집 종업원이 이제 와인잔을 다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인을 이제 툭툭툭 하는데 갑자기 전기석 씨는 아유, 꼬랑주 갖고 와. 그들이 와인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거기다 꼬랑주를 탁 마시고 이걸 확 이렇게 하면서 드시라고요. 와인이나 술이나 넘어가면 술 취하는 건다 마찬가지지. 아,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가 연예인은 연예인이지 저 어렵게 네팔에서 구한 와인이라는데 이걸 선물로 그것도 출판사 부장님인가 그랬는데 했다는데 얘가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아, 그 네팔 와인 맛있더라고요. 살수 없겠죠. 거기서 처음 먹어본 거니까. 그리고 나서 별 재미가 없었어요. 이 사람 자기 혼자만 얘기하니까 딴 사람 얘기도 듣고 싶은데 말 끊고 그래서 이제 술집이 다 파는데 막다 휘청거리죠. 술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딱 나오는데 나보고 술 한잔 더 하자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술이에요? 다문 닫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담벼락에 연탄 이렇게 하고 그 철망 이렇게 해서 꼬치를 한 사람이 앉아서 여기서 팔고 저기 길에 한 10미터 거리마다 그런 꼬치를 팔아요. 무슨 꼬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거하고 저기에서 다 술도 판다고 가자고 그러더니 둘러 앉았어요. 그 앉는 것도 조그만 의자 있잖아요. 목욕탕 가면 있는 그런 의자에 이제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앉아서. 이거 여기서 먹는 술은 내가 저기서 다 샀으니까 여기서 먹는 술은 자네가 사는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때는 2007년도니까 굉장히 쌌죠, 물가가. 그러니까 그다 내는 거는 뭐 저도 돈을 가져갔으니까 다낼 수는 있죠. 근데 뭐 언제 봤다고 나보러 다 내. 알았다고 해서 막 먹는데, 양그 중국인이 이렇게 구워주잖아요. 구워주는데, 막, 내가 저기 먹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게 중국인지 아닌지 보니까, 전윤선 선생님 중국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야, 너 이게 중국어로 들리냐? 그냥 막 시비 지르는 거야. 얘도 모르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하오하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개그맨은 개그맨 기질이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이제 술값 계산을 타는데 많이 먹었어요. 딱 내려고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20명 중에 총무 한 분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 우리가 이제 회비 거둔 게다 같이 거뒀지 않았냐 여기서 내겠다고 그랬더니 오바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제 한국 돈으로 주라니까 아 위안화 자기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에 딱 일어났는데 전성 씨가 아니 이게 조식이 끊길 시간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빨리 떠가지고 일로 와 여기서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야, 술도 세더라고요. 술도 세고, 드시기도 많이 먹고, 나한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행을 갔던 예, 기억이 납니다. 이 불화삼국지. 그래서 저는, 아, 이 책을 딱 보니까 2007년이면 지금 13년, 12년, 13년 된 얘기잖아요. 아, 그때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명함 줬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제가. 문자를 맨 처음에 보냈죠. 계좌번호 37,000원 입금해주세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가게, 슈퍼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외상미습은 깔린 걸 제가 되게 싫어요. 누가 내가 물건을 줬는데 돈안 주는 걸전 되게 싫어해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진짜 좋아하면 연예인한테 뭐 선물해주고 옷 선물해주고 먹을 거 선물해주고 이런 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전유성씨 팬이 아니었었어요. 전 그분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죠. 컴퓨터 전유성 만취만 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책, 전그 책도 사서 봤었거든요. 그 전화를 했어요. 오늘 받으시라고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북극여행 같이 갔던 황 사장인데요. 그러니까 누구? 아 보석비누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생각났어 생각났어 왜? 그러니까 돈 입금해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아예 알았어. 아야너 우리 울릉도에 우리 모임인데 거기 이거 다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너도 그때 와. 알았지? 우리 이쪽에 전화하면 회사 전화번호 있지? 그쪽에 너도 참가해. 그리고 전화 딱 끊더라고요. 여태까지 13년이 지나도 돈못 받았어요, 지금. 근데 지금 받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책 보고 반가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화기에 딱 찾아보니까 전유성 씨 전화번호가 저장이 아직도 돼 있는 거예요. 근데 016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책 하나 읽고 8권에 전유성만큼만 컴퓨터 하면 된다. 그책 가지고 난 전유성 씨한테 책을 9권이나 사드렸네. 9권이나. 지금은 텔레비 잘안 나오시잖아요. 텔레비전에. 근데 청도에 무슨 어떤 큰 극장을 굉장히 유명하게 해서 청도에 사람이 많이 몰리겠는데 그 청도시에서 전유성 씨를 토사구팽 시켜가지고 전유성 씨가 그거 딱 버리고 딴 도시 갔다고 그렇게 하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근데 한번은 만나보고 싶네요. 근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근데 굳이 제가 뭐 연락을 해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삼국지를 읽으면서 여러 삼국지를 읽으면서 구라삼국지를 딱, 아 그러니까 맞네. 전유성 씨가 나한테 보석비누 값 준다고 그랬고 구라친 거네. 구라. 구라삼국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깔깔대고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읽어요. 아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을 거야. 아마 지금은 절판됐겠죠. 네. 구라삼국지에 대해서 리뷰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사피엔스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책이 있어요. 오토믹 해빗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오늘하고 내일 읽으면 다 읽거든요. 그 책을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